야, 이 추억의 타일을. 아니 근데 74년 게 있고 80년 연도별로 따로 있네요. 아, 아 이게 50년 된 과자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리뉴얼도 하고. 아, 이런 까만색. 어, 기억나요. 이게 이제 요즘에 뭐 포장지고요. 오랜만에 또 생각난 김에 한번 좀 먹어봐야 되겠네요. 딱 그때 그 맛이. 옛날에 어릴 때는 이게 약간 좀 고급 과자였나요? 70년대만 하더라도. 이게 한 상자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 든든했어요. 기억이 나요. 되게. 나 요걸 가지고 아 오늘 이거 설명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동산 개념이 있습니다. 아니 초코파이로 설명할 네. 수 있는 부동산 개념? 이게 보면은 같은 내용이지만 사실 이게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거든요. 아 어떤 얘기에. 이번에 그 신문에 난 세법 개정안. 아 이 세법 개정안이 더 오래 걸린 것은 한 25년 만에 바뀌는 그런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. 그 아마 상속증여 네. 관련 세금이 이게 많... 근데 이 상속증여 관련해서 이 세율이 이번에 네. 좀 바뀝니다. 아, 어떻게 바뀝니까? 이게 거의 이제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50%였는데 그 50% 구간이 이번에 이제 삭제가 되는 걸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까지는 1억 이하인 금액을 상속을 할 때는 세율이 10%였어요. 근데 이 최저 구간을 좀 올려준 거죠. 그래서 2억까지도 10%나 세금을 내는 걸로. 그래서 2억 이하는 10%. 그리고 이제 2억에서 5억 사이는 20%. 그리고 이제 5억에서 10억 사이가 30%고요.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속할 때는 이제 40%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증여, 상속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요즘 말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. 아, 너 엄마 이번에 좀 결혼하는데 좀 상속 좀 해달라고. 아유, 큰일 나는 거. 큰일 나는 겁니다. 엄마 죽어. 후레 자식이 없는 거예요.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게 상속이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공제입니다. 이거는 가장 크게 바뀐 게 지금 자녀 공제입니다. 원래는 한 명당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줬어요. 사실 지금은 이제 5천만 원은 공제해 준다고 하면은 좀 너무 좀 작은 느낌도 들고. 그래서 이걸 10배를 늘렸습니다. 5억을? 네, 그래서 5억이 된 거예요. 오. 보통 이제 자녀가 둘 정도는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제 5억, 5억 해서 10억을 공제를 해주고. 어허.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 공제라고 있어요. 예, 예. 이게 원래 또 5억이 있습니다. 그럼 그것까지 했으면 15억. 오. 그다음에 또 기초 공제라고 무조건 2억은 공제해 주는 게 있거든요. 오. 요거 합치면 이제 17억입니다. 어 그럼 만약에 이 자녀 가정인 경우에 17억짜리 아파트를 상속하면 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 개편이 되면은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는 상속세 낼 일이 이제 없어진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그거의 조정은 없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조정이 없고요. 아, 네. 그리고 또 이제 결혼 관련해 가지고 나도 집이 한 채 있고 뭐 배우자도 한 채 있는데 같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럼 1세대 2주택이 돼버리죠. 네, 네. 이 부부는 무조건 한 몸으로 보거든요. 그래서 이 특례로 5년 동안은 이 각자 한 채로 가지고 있는 걸로 취급을 해주거든요. 근데 이게 조금 짧다. 그래서 이거를 10년으로 좀 늘려줬습니다. 오. 10년 안에는 각자 1주택자로 취급을 하는 거죠. 이번 그 발표가 거의 183페이지 짜리예요.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만약에 있을 것 같은 거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 초코파이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바뀌지 않았던 법이 오랜만에 개정이 됐다. 요거 설명해가지고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. 네, 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뭐 포장도 바뀌듯이 앞으로 저희가 더 나이가 들면 또 바뀌겠죠. 네,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세대에 맞는 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저희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